박민선의 클래식 대회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개가 사람을 무는 행동도 어찌 보면 길들여진 습관인 겁니다. 사람도 버릇이 들면 여든까지 고치기가 어렵다는데 개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태어나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교육을 통해 사회화를 거치고 예절을 배우죠. 인간도 끊임없이 배우는 것처럼 동물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좋은 교육 아래 좋은 반려견으로 거듭나는 거죠. 짖고 무는 것은 강아지들의 본능이니까. 사람의 사회 안에 들어와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개들의 물고 짖는 행동은 사회의 규칙과 질서를 가르쳐야 할 사람이 개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못해서인 건 아닐까. 세상에는 나쁜 개는 없다죠. 집에서 키우는 개가 사람 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해결책은 나의 강아지가 세상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든 주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책임감 있게 키울 견주로서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과 과연 나는 좋은 견주인가, 반려견을 키울 자격이 있는가. 당신은 자격이 있는 견주인가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요한 스펜센의 로망스 오프스 26의 G장조 함께하고 있습니다.